서상용 팀장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야,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지금 하락폭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앞서서 환율도 1,215원, 그리고 여전히 뭐 위안화는 뭐 7위안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더 평가절하도 했고, 위안화는 이런 부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떡하죠? 팀장님. 일단은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 장 초반에 드디어 1900포인트가 깨졌습니다. 네. 깨졌던 요인은 두 가지였죠.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환율 조작 위안화에 대한 환율 네. 조작 언급을 하면서 미국 증시가 급락했던 요인. 두 번째는 미 재무부가 중국에 대해서 환율 조작국 지정을 하면서 시장은 결국 이로 인해서 무역 분쟁과 관련된 협상은 물 건너갔다. 네, 네. 이런 코멘트가 나오면서 대체적으로 시장은 큰 폭의 하락을 했던 모습이라고 보였습니다. 네. 그 뒤에 반등을 좀 주죠. 네. 낙폭에 대한 반발 매수가 좀 유입됐고요. 특히 이 시기에 코스닥이 상승폭이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라젠이 드디어 하한가가 깨졌습니다. 예. 하한가가 풀리면서 대체적으로 뭐 그 뒤로 낙폭을 좀 축소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타 바이오 업종들을 급등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는 코스닥은 이에 힘입어서 결국은 상승 전환에 성공하기도 했었고요. 그런 모습 속에 우리 코스피도 같이 올랐죠. 거기다가 10시 15분 정도에 위안화가 인민은행이 평가 절하를 발표합니다. 0.06% 네, 평가 절하를 그렇죠. 하지만 네. 그때 이후로 위안화 자체가 역외 위안화 쪽 그러니까 네. CNH가 이때는 이제 그 미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 발표 때문에 갑자기 급등을 했었고요. 네. 일단은 환율 그 전체적으로 보면 이 역외 위안화 자체가 달러 대비 강세를 좀 보였고 그다음에 현재 시장 내부 쪽에서도요. 달러 위안화 자체가 달러 대비 강세를 좀 보였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반등을 주기 시작하죠. 네. 그 결과가 중국 증시가 비록 급락을 했지만 낙폭을 좀 축소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이렇게 결국은 코스피가 한때 상승 전환에 성공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 후반에 왜 밀리냐면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게 저점 대비 이게 상승을 했으니까 저점 대비 마이너스 2.8이었으니까 저점 대비 거의 3% 가까이 올라갔고요.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대비 6%나 올랐어요. 당연히 매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죠. 그쵸라고 하고 싶지 않지만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예. 그런 상황에서 거기다가 또 하나가 있죠. 뭐냐면 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거기다가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슈가 여전히 격화되는 반응들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중국 쪽에서 뭔가 새로운 대응이 나오기보다는 이번 주에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베이다이어 회의 때문에 그 지도부가 다 그쪽에 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나오는 내용이 하나도 그렇죠. 없이 예. 언론 보도들이야 워낙에 강경한 발언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결과가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특별하게 상승폭을 결국 하락폭을 재차 확인하는 요인은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뭐 일부 저점에서 매수했던 많은 분들이 좀 단기적으로 차익매물이 좀 나왔다고 봐야 네.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확실하게 해소가 되지 않은 모습을 좀 보이다 보니까 시장은 부담을 주고 있다. 그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전체적으로 투자자를 본다 하더라도 보면 이제 다 그렇죠. 외국인은 계속적으로 팔고 있지만 기관은 좀 사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투자하고 연기금 등은 이게 예전에 국가가 이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네네. 이 금융투자 그러니까 증권이랑 이제 보면 이것도 뭐 일부 저쪽 우모이나 이런 쪽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프로그램 멤버처럼 움직일 가능성이 그렇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 비차익거래보다는 차익거래 쪽에서의 매수세가 좀 많아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선물을 보면 선물이 수량으로 봤을 때 이게 8,000계약 넘었다가 지금 6,000계약으로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 결과 때문에 지금 시장이 좀 밀렸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외국인의 선물 동향이 여기서 좀 더 늘어나서 만 계약 넘어갔다라면 코스피가 상승폭을 좀 더 확대했을 텐데 안타까운 사실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수급적인 영향에 의해서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요인들이 왜 그러냐면 지금 다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바닥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네. 무역협상의 타결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여기에 미국은 계속적으로 환율 조작국을 발표를 해버리고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안고 없고. 있죠. 예. 왜냐하면 베이다이어휘 때문에 지도부가 다 그쪽가 있는데 거기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원로들이 다 모여있고 여기에서 이번 미중 간의 무역 분쟁과 관련돼서 과연 어떠한 방안을 내놓을지가 관건입니다. 그 결과는 이번 주 후반 좀 늦어지면 다음 주 정도에는 본격화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이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하락하기에는 위안화가 지금 현재 안정을 찾고 있다는 점 네.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장중에 보면 7.09까지 올라갔다가 계속 이렇게 줄어들더라고요. 그 폭이 그러면서 오히려 시장은 또 안정을 찾아가 그런 흐름이 있어서 오히려 7선을 유지하더라도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 팀장님. 중국이 네. 중국의 위안화 자체가 여기에서 7위안을 넘어섰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여기서 더 올라갈 것 같다라는 전망들도 많아요. 그래서 일부 해외 아이비드 같은 경우는 7.5까지도 생각을 하는 데도 많고요. 근데 여기서 중국의 정책들을 좀 고민을 해보면 중국은 지금 수출 의존도가 50%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네, 내수 쪽을 수출 많이 갔죠. 국가가 네.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내수 쪽, 거기다가 중국 정부가 계속적으로 언급해왔었던 질적 성장에 대한 흐름, 그러면 위안화 같은 경우가 여기서 절하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중국은 별로 안 좋아요. 내수 쪽에 물가에 영향을 줄 테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대체적으로 뭐 거기다가 중국 기업들이 달러 부채를 많이 갖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렇죠. 예예. 예. 거기다가 일부 뭐 여러 가지 조건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결과가 지금 현재 여기에서 위안화가 확대되지는 쉽진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7위안을 이미 이제 뭐 시장에 맡겨서 넘긴 했지만 여기에서 좀 더 확대되기보다는 이 근처에서 7위안을 기준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경향.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돼버리면 위안화가 좀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으니 미국의 국채를 중국이 대규모로 매도를 하는 거 아니야? 언론 쪽에서도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제 국채를 매도를 해가지고 예. 이 돈을 가지고 그죠, 처리를 그죠. 할 수가 예. 있으니까 네. 근데 그런 것들 이슈가 좀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 환율 보고서 환율 조작국 발표 이후에 이게 적극적인 대응들을 할 것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요. 이 환율 조작국 지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환율 조작국이 됐다 치더라도 당장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네, 네. 협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직접적인 지금 현재의 문제에 드는 건 아니고요. 과거 사례를 놓고 보면 우리나라 이제 1988년도 그때 우리나라 올림픽 때 네네. 우리나라가 환율 조작국에 지정이 됐었고요. 아마 중국의 92년도? 그 다음에 대만이 네. 됐었고 네. 중국이 됐었고요. 예. 중국은 어쩔 수 없어요. 기술적인 문제. 그러니까 중국은 그때 위안화가 원래 정부에서 하고 있는 위안화가 있었고 기업들이 움직이는 위안화가 좀 있었는데요. 따로 있었어요. 따로 있어 이 차이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차이를 교묘하게 기업들이 이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수입을 할 때는 국가에서 발표한 그 환율로 따지고 수출을 할 때는 자기네들 스스로의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기준이 두 개인데 뭐 그러니까. 어쩌겠어요.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상당히 반발을 그렇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합쳐서 공정공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국가에서 발행하는 거는 큰 폭에 절하를 하고 뭐 절상을 하고 해가지고 딱 붙였거든요. 그 다음부터 지금 현재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기술적으로 좀 문제가 생기면서 시장이 변동성을 키우니까 그래서 환율 조작국이라는 것들을 그때 대응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하고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뭐 큰 문제는 없었거든요. 네. 뭐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자금이 엄청나게 유동성에 빠져나가거나 이런 흐름은 없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영향력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환율 조작국 지정을 해버리면 중국 입장에서는 내가 왜 너희들 말 들어? 네, 라고 할 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 상황보다도 이것을 도구로 쓰고 있는 두 국가 그렇죠. 간의 문제라는 얘기죠. 예. 그게 이제 가장 크게 영향을 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도 우리나라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뭐 전반적인 흐름을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렇게 그러니까 위안화의 흐름이 더 중요해져 버렸어요. 이제는 그 흐름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변화를 야기시킬 수 있으니까 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오늘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거기다가 원화와 위안화의 상관관계도 크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위안화의 흐름도 꼭 살펴보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팀장님도 같은 시각으로 보셨네요.